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4의 실무시험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해나라는 스포츠용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회계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에게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1번. 소매 매출을 위해 삼증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하였다. 다음의 내용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시오. 기초정보 등록에서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카드임으로 신용카드 탭을 누릅니다. 자, 코드번호 쓰시고요. 예, 삼증카드 입력하시고 소매 매출을 위한 것이므로 매출을 선택하고 매출을 위해서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가맹점 번호를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상 대표 입력 시 외상 매출금과 관련하여 거래처 주식회사 영서물산으로부터 지난해 12월 중에 외상 매출금 20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이에 영향을 정기분 재무제표와 거래처별 초기 요율에 반영하시오. 정기분 재무제표는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말하는 거죠.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누릅니다. 내용을 좀 설명해보면 어떤 게 누락되어 있다고 그랬냐면 현금 200만원 외상매출금 회수한 게 누락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현금 200만원 입력하셔야 되고요. 이거 추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에서는 200을 빼야 되잖아요. 외상매출금 200. 이 거래건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 분계건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그래서 현금 이쪽에서는 200을 플러스 그 다음 외상매출금 여기에서는 200을 빼겠다 이거요. 그 200만원 회수했으므로 영서물산으로부터 예. 자, 금액을 그러면 고쳐요. 현금은 1억 3200만원 그리고 외상매출금에는 5400만원으로 고칩니다. 자, 그리고 창을 닫아요. 거래처별 초기 요율에 가서 외상매출금을 누르고 영서물산으로부터 200만원을 회수했기 때문에 200만원 빼서 2400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회사 등록사항을 정정하시오. 기초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회사가 주식회사 해나라고 법이 맞아요. 예, 사업자 등록번호가 빨간색 되어 있네요. 예, 틀렸습니다. 예,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이해하십시오. 예. 자, 그 다음에 이철수 맞고 거기 지문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개업연월일 2012년 1월 1일 막 2012년 개업연월일 7월 1일로 고칩니다. 그 다음에 법인 등록번호 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주소 보고요. 자, 맞고 업태 틀렸네요. 예, 저재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종목도 바꾸고요. 자, 이렇게 고치시면 예, 되겠습니다. 아, 예, 세무서 하나 안 고쳤어요. 예, 세무서도 또 고쳐야 되네요. 오, 많이 틀렸네요. 예. 서초 네, 이렇게 다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일반전표 입력의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말 것. 자, 1번. 일반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자, 날짜 입력하시고요. 7월 3일. 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원재료, 원가 60만원, 시가 80만원짜리를 영업부 소모품으로 사용하였다. 원재료는 재고자산입니다. 그 재고자산은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타계정으로 대체액이라고 표시해서요. 해당되는 원가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이 원재료는 제품 만드는 데 써야 되는데 영업부 소모품으로 사용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소모품은 소모품비로 처리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비 이렇게 돼요. 그리고 금액이 두개 나와 있는데, 타계정 대체 금액은 원가죠. 원가 60만원짜리 다른 목적으로 쓴 거니까. 장부에 있는 60만원짜리 다른 목적으로 쓴 거잖아요. 그래서 금액은 항상 원가로 처리됩니다. 대변에 원재료 쓰시고, 이 조교에 8번을 넣어야지 제조 원가에서 차감되어, 조교를 이 문제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시험 보실 때 조교를 넣는 거는 이 문제 하나밖에 없어요. 재고자산을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만 시험 문제 유의사항에 조교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7월 8일 만기가 도래하여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한 주식회사 영진전자에 받으러 1,500만 원 중에서 추심 수수료 15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업 만기 시에 수수료가 발생되면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온 거는 1,458만 원이고요. 그거 수수료비용 빼고 들어온 거죠. 수수료비용 15만 원. 1,485만 원이죠. 예. 자, 대변에 받으러 영진이라고 쳐서 영진전자를 넣어줘야 됩니다.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 넣으셔야 돼요. 업 만기 시 수수료가 발생되면 수수료 비용을 처리한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7월 10일 3번 보겠습니다. 5월 10일에 제품을 매출하고 주식회사 동으로부터 수취한 어음. 이게 받으러 어음이겠죠. 제품 팔았으니까. 500만원짜리가 부도 처리되었다는 것을 행복은행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이렇게 어음이 부도가 되었다라는 말만, 지문만 있으면 대손 처리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부도원가 수표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에 부도되었다 이런 말이 있으면 부도원가 수표로 처리합니다. 자, 부도원가 수표도 채권이므로 거래처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받으러움을 부도원가 수표로 대체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는 이제 부도 처리되었다는 것을 통보받고 회사에서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나오면 좀더 어려운 건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부도원가 수표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대손 처리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날짜를 바꾸겠습니다. 8월 6일. 주식회사 에이텍으로부터 공장 건물 신축용 토지를 6천만 원에 구입하고 토지 대금 중 4천만 원과 토지 매입에 따른 취득세 등 관련 비용 60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의 이름은 미지급금이 됩니다. 상품 재료를 사온 게 아니므로 차변의 토지죠. 토지 취득 시 발생되는 재비용은 다 더해야 돼요. 그래서 6천만 원에다 600을 더해서 6,600 쓰시고, 대변에 돈 지급한 걸 순서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 예금 4천만 원 플러스 600에서 4,600. 나머지 외상은 미지급금. 미지급금이
채무임으로 거래처를 넣어야 됩니다. 이제 다음 5번 보겠습니다. 9월 25일 날짜 바꾸고 입력하겠습니다. 생산부 직원에 대한 확정지여형 퇴직연금, 여기 밑줄 그어야 되는 거죠. 확정지여형하고 확정급여형이 있으니까 잘 봐야 돼요. 확정지여형은 직원 개인계좌로 퇴직연금이 불입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확정급여형은 DB형이라고 말하는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투자자산 처리해요. 그래서 비용 처리해야 되므로 생산부 직원이니까 퇴직급여 제조원가 거 선택하시면 되겠고, 이 800만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되었는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수수료, 연금 운용에 대한 수수료 50만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연금에 들어가는 거는 750만원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750, 차변에 그 수수료 비용 50 처리하시고, 대변에 보통예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생산부 직원이니까 500번대를 사용했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9월 30일 개인 이시영씨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 100만원이 발생하여 원천징수세액 27만 5천원 차감한 나머지 72만 5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자 지급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의 이름은 차변의 이자 비용, 비용의 발생. 자, 그럼 뗀 거 원천징수 예수금이죠? 대변의 예수금. 자, 대변의 현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일 기현 자동차로부터 영업사원의 업무활동을 위하여 승용차 1998cc 1600만원을 취득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차량을 인수하는 시점에서 취득세, 번호판, 부착, 수수료 등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다 해결해라 이런 말이에요.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냐면 그 뒤에 취득세 이거 있잖아요. 이게 취득세 이거는 실무에서는 일반 전표에다 넣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하는 게 아니므로. 그런데 지금 문제 출제하는 출제자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라고 이제 전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 취득세하고 관계되는 그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 하지 말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부가세 신고하는 게 아니니까 상단에다가, 상단은 부가세 신고하는 내용이고 하단은 이제 회계 처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상단에다는 입력하지 않고 하단에만 입력하는 겁니다. 하단에 입력된 거는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한 거하고 합쳐져서 장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승용차고 cc를 잘 봤더니 1000cc 초과되는 차잖아요. 그래서 불공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그 물건이 공제가 안 되는 물건일 경우에는 54번 불공으로 처리한다. 자, 승용차라고 치시고요. 금액 넣습니다. 기현 자동차 넣고 전자란에 열을 합니다. 자, 그 불공을 선택하면 중간에 불공제 사유를 선택해야 되는데 사유는 3번에 해당됩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자, 그 다음에 혼합을 하시고요. 차량 운반구. 자, 부가세가 공제 안 되므로 이게 부가세까지 합쳐서 이게 부가세 대급금이 안 떠요. 공제 안 되니까 1760이 나온 거고요. 여기에다가 취득세 등의 비용을 둬야 되죠.
차량은 유형자산이고 유형자산 취득할 때 발생되는 비용 더하라고 그랬으므로 40만 원을 더하면 금액은 1,800만 원이 됩니다. 대변에 당좌 수표 발행한 거는 당좌예금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차값 1,760.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그 취득세 등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됐습니다. 자, 이번에 2번 보겠습니다. 7월 14일 개인인 B사업자 김철수 씨에게 제품을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 원의 현금 판매하고 현금영 수증을 발급하였다. 자, 과세 물건 팔고 현금영 수증을 발행하면 22번 현과입니다. 22번입니다. 자, 그리고 그 과세 유형이 건별, 카과, 현과일 때, 즉 부가세가 포함된 영수증일 때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넣으라고 그랬죠? 공급가액에. 지금 현과이므로 부가세를 포함해서 넣어야 돼요. 건별, 카과, 현과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넣는다. 이렇게 조금 외우십시오. 그러면 편합니다. 330 넣으면 300에 30 되고요. 김철수 넣고 분기에는 1번 하시면 자동으로 분기됩니다.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7월 17일 1번 후지모리 상사의 제품 1000개 개당 2000엔을 직수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단 선적일 시점의 환율은 100엔당 1200원이다 라고 되네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100엔당 1200원인데 100엔당으로 넣으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100엔당 1200원은 엔화를 환율로 나올 때 쓰는 말이고, 1엔당으로 바꿔야 되므로 1엔당 12원이 돼요. 1엔당 12원이고 이게 2000엔이니까 하나당 물건이 2000엔이라고 했잖아요. 2000엔 곱하기 12 하면 24,000원짜리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단가에 24,000원을 넣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직수출했으니까 직수출은 매출의 16번이죠. 수출로 넣어야 됩니다. 자, 수량에 1000개 넣고 단가에 2000 쓰면 안 돼요. 2000엔은 엔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화로 바꿔서 쓰면 24,000원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매출의 수출, 매출의 영세 이렇게 선택하면 유형에서 영세일 구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버튼 눌러서 직접 수출 1번을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수출 나오면 1번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분기는 2번 외상하면 되겠습니다. 제품 팔았으니까 외상이 외상 매출금이거든요. 2번을 하면, 매출에서 2번 하면 외상 매출금이 자동으로 나와서 자동 분기가 됩니다. 자, 이번에 4번 보겠습니다. 7월 25일 해외 거래처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와 관련하여 김포세관에 부가가치세 210만원, 공급가액 2100만원을 현금 납부하고 전자수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의 수입으로 입력해요. 그래서 매입의 수입이 55번입니다. 자, 공급가액 2100만원 넣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공급처 명인데, 세금계산서는, 수입과 관련해서 세금계산서는 소비주국 과세 원칙에 의거해서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관에서 교부합니다. 세금계산서 세관에서 교부하는 것이므로 이 공급처 명에 이 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하는 거잖아요. 세관을 넣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입은 공급처명, 즉 거래처에 세관을 넣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중요 표시 한번 합니다. 김포세관을 넣어야 된다는 거. 그 전자란에 열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를 줘야지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자, 부가세 현금 지급했다고 그랬으니까 1번. 자, 회계처리가 끝났습니다.
참고로 온제로 매입과 관련되어 있는 그 회계 처리는 일반적인 회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건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가 나중에 발급되니까 그 세금계산서 받은 것만 회계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 붕괴가 맞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7월 30일. 진흥빌딩으로부터 당월의 영업부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공과금 90만원, 부가세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진흥빌딩의 건물 주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전자란에 열을 표시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럼 매입의 과세가 됩니다. 매입의 과세. 세금계산서 받았으므로 매입의 과세 51번. 임차료라고 쓰시고, 90만원. 진흥빌딩. 전자란에 2번 문제 여하시면 안 돼요. 통과. 자, 혼합하시고. 자, 임차료의 계정이 임차료죠? 임차료. 원재료를 임차료로 바꾸고, 대변에 다음 달에 준다고 그랬으니까 미지급금이 돼야 되겠죠? 네.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8월 10일. 네, 날짜를 바꾸겠습니다. 8월 10일입니다. 원재료 운송용 트럭 취득가액 2,800만원, 처분시 감가상각 누계액 1,650만원. 이 트럭을 거래처 세모에 1,000만 원에 처분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한달 후에 받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못 받은 돈은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야 될 거는 그 취득가액 있잖아요. 취득가액에서 빼기 감가상각누계액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장부금액입니다. 장부금액이 1,150만 원. 1,150만 원. 이 1,15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팔았어요. 따서 150만 원 손해다라는 거. 그래서 회계처리가 끝나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150만 원이 나와야 돼요. 부가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거니까,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1,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50만 원 손해가 발생했음. 자, 그러면 회계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니까 매출의 과세입니다. 11번. 판 물건의 이름을 쓰십시오. 트럭.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1,000만 원 넣고 세모에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세모를 넣어주시고 전자란에 열을 하고요. 분괴 3번 혼합을 해야 되겠죠. 붕괴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대변에 제품 매출은 차량 운반구로 바꾸고, 금액은 취득원가로 바꿔야 돼요. 유형자산 처분 관련되어 있는 붕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원가를 없애게 만듭니다. 2,8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그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 1,650만 원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차변에 받은 돈을 써야 되는데요. 받은 돈은 나중에 받기로 한 것이므로 미수금으로 들어가고, 그 얼마 받아야 되냐면 부가세까지 받아야 되는 것이므로 1,100만 원이죠. 부가세까지 받아서 부가세는 납부하는 거니까 부가세 예수금 처리했잖아요. 상단에 보면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마이너스 나오면 차변이 부족하다는 말이고, 이게 손실을 의미합니다. 유형 자산 처분 손실, 150만 원 맞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붕괴가 어려운 것이므로 다시 한번 붕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은 오류를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1번, 9월 8일 법인카드인 PC카드로 결제된 차량 유지비 1만 원이 일반 전표로 처리되어 있다. 이는 용인 주유소에서 공장 화물 자동차에 대한 주유 요금 11만 원, 가로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맵스의 공제 요건을 갖춘 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받은 것을 잘못 처리한 것이다.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으로 처리.
그래서 이거 부가세 신고해야 되는 건데, 공제받을 수 있는 거니까, 모르고 일반 전입에 넣었다 이거죠. 부가세 신고하는 거는 메인 매출 전입에 넣는 건데, 모르고 일반 전입에 넣었다라고 그랬으므로, 일반 전입표 입력에 가셔서, 9월 8일을 치고 입력한 것을 삭제를 해야 돼요. 따라서 제1단계 해야 될 거는 삭제하는 겁니다. 자, 이거 차량 유지비도 822번으로 돼 있네요. 근데 삭제하고 다시 넣을 때는 공장이 화물차니까 522번으로 바꿔서 넣어야 돼요. 삭제하겠습니다. 삭제를 위해서 왼쪽에 체크하시고 상단에 빨간색 X 버튼 눌러서 삭제합니다. 단축키가 F5입니다.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눌러가지고요. 똑같은 날짜를 넣습니다. 9월 8일. 그리고 매입에 57번 카과, 카드 전표 받은 것이므로 카과로 들어가고요. 주유요금이라고 치시고, 건별 카과 현가는 부가세 포함해서 넣는 것이므로 포함해서 11만원 넣으세요. 그대로 공급가액이 11만원 넣으면 10만원에 만원 됩니다. 자, 주유소, 용인 주유소를 공급처명에 넣고, 유형에 카자가 들어가 있는 걸 고르면 카드사를 고르라고 나오는데, BC카드 고르시고. 자, 분괘는 4번. 카드 하시면 자동으로 미지급금이 나옵니다. 자, 매입의 카드는 미지급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고른 카드사 들어갔고, 아래쪽에 있는 계정 과목만 차량 유지비로 바꿔주시면 돼요. 제조원가 걸로.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 다음은 영업팀에서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구입한 현금 영수증이다. 해당 일자에 붕괴된 내용을 조회하여 수정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이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서 날짜만 바꿔서 내용을 고치면 되겠어요. 12월 10일. 현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그 영수증 보시죠. 하나로 푸드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커피 음료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문을 보시면 다잘 되어 있는데 계정 과목이 틀렸네요. 그거 온제로가 아니고 복리후생비죠. 하단의 계정 과목을 온제로에서 영업팀 거니까 811번 복리후생비, 즉 판매관리비 복리후생비로 수정해 줍니다. 자, 끝났습니다. 다음 5번은요, 결산정리사항입니다. 결산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결산 나오면 항상 말씀드렸듯이 결산자료 입력을 전산액의 일부에선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1번에 보험료니까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직접 분괴하셔야 되고, 2번에 부가세, 예수금, 대금, 그것도 해당 사항 없고, 3번에 하나 해당 사항 있네요. 그리고 3번 또 써져 있네요.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통해 입력하시오. 자, 그러면 1, 2번은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분괴하는 것이므로 일반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날짜 12월 31일자에다 넣으세요. 자,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영업 부분에 자동차 보험료 72만원, 7월 1일자로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모두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 말에다 중요 표시합니다. 모두 자산했다는 말은 모두 비용 처리했다는 말이 아니고, 즉 보험료로 처리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걸로 처리했다는 말이잖아요. 선급비용으로 처리했다. 선급비용 72만원, 현금 72만원 이렇게 처리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보통은 비용으로 많이 처리하는데 자산 처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2월 31일이 되면 12월 31일이 되면 6개월이 경과됐으니까 비용 처리가 돼야 되죠. 보험료 절반, 12분의 6 절반하면 36만원이 비용 처리돼야 되고, 선급비용에서 36만원을 빼야 돼요. 그래서 미리 지급한 거는 36만원만 남게 만들어야 됩니다. 회계 처리 주의하세요. 처음에 자산 처리했다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이 캐치하셔서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에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계정 과목 이름은 바뀌는 거잖아요. 정답을 넣어보겠습니다. 차변의 보험료 판매 관리비 36만원,
대변의 성급비용. 자, 이번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월 31일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 1,070만 6천 원과 부가세 대급금 761만 6천 원을 정리하고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 세금과 관계된 것은 서초세무소에다가 납부할 거라고, 관할세무소는 서초세무소에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법인은요, 분기별로 부가세 관련되어 있는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니까 3월 31일, 6월 30일, 그 다음에 9월 30일, 그 다음에 12월 31일자로 각각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상기하는 처리를 해요. 지금 12월 31일이므로 그걸 상기하겠다는 말이죠. 예, 상계를 위해서 대변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있는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으로 옮겨요. 그러면 이제 차변과 대변에 있는 게 상계가 됐고, 그 차액을 보면 납부해야 될 부가세 예수금이 크므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미지급 세금 또는 미지급금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지급 세금 쓰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미지급금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냐면, 예, 309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서초세무소를 넣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관할세무소가 서초세무소니까 이 서초세무소로 신고할 것이다, 여기다 거래처를 걸어달라 이런 말이에요. 예. 자, 분개를 하겠습니다.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미지급 세금. 서초. 자, 다음에 마지막 3번 문제는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을 누릅니다. 기간에다가 1월부터 12월을 치시고요. 자료는 해당되는 재고자산의 기말에다 넣으면 돼요. 첫 번째, 기말의 원재료 재고액에다가 원재료 350을 넣습니다. 이 결산 반영 금액 그 칸에다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말의 제공품은 기말 제공품 재고액란에다가 460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의 제품은 기말 제품 재고액란에다 제품 1200만 원을 넣습니다. 그 자료를 다 넣으셨으면 F3 전표 추가를 누르는 겁니다. 자, 그 기말의 재고자산 관련되어 있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혹시 여러 개 있어도 그 여러 개를 다 넣어놓고 전표 추가를 마지막에 한번 누르는 거예요. 하나 넣고 누르고 하나 넣고 누르는 게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예를 합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저장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중 매출한 거래 중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공급대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증명서류로 물어볼 때는 매입 매출장이 아주 빨리 조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입 매출장에서 조회하세요. 4월부터 6월 30일 매출 2번 클릭하고 현과 고르면 되죠. 현금영수증. 이제 물어보는 게 공급대가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거니까 합계 부분을 봐야 돼요. 합계 부분. 지금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297만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297만원입니다. 자, 문제 2번. 1월부터 3월까지 매출 세금 계산서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를 조회하면 거래처 코드만 입력하시오. 즉 코드 번호만 넣으라는 거예요. 예, 답안 그 저장 메뉴에다.
세금계산서 매수에 대해서 물어보면 부가가치 메뉴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클릭하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출이니까 매출 확인하고 1월부터 3월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매수가 가장 많은 거 그랬으므로 예. 전체 데이터에서 보시면 되겠어요. 예. 매수 보면 드래그해서 봤는데 6매 주식회사 다 판다 해로 2004번이죠. 정답 2004번이 되겠습니다. 2004번입니다. 다음 문제 3번 보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현금으로 지출한 복리후 생계는 얼마인가? 현금 출납장에서 조회하시면 좀 고생할 수 있어요. 거래가 많으면. 그래서 계정 과목이나 통합 명칭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현금으로 나간 거, 현금이 아닌 걸로 나간 거 이렇게 물어볼 경우 현금으로 나간 거 얼마냐? 현금이 아닌 걸로 나간 거 얼마냐? 이렇게 계정 과목 또는 통합 명칭으로 물어보면서 그럴 경우 달로 물어보면 올계표, 일로 물어보면 일계표에서 조회합니다. 저 올계표입니다. 올계표 탭을 누르시고요. 1월부터 3월을 쳐요. 자, 그리고 복리후 생비가 지금 두개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조원가의 복리후 생비가 하나 있고 판매 관리비의 복리후 생비가 또 하나 있어요. 복리후 생비 현금으로 나갔다면 현금란에다가 올계표 쓰는 거고 현금이 아닌 걸로 나갔다면 대체란에다 쓰는 거거든요. 지금 현금으로 나간 거 그랬으니까 이두 개를 더해야 돼요. 197만 2,900원 더하기 32만 7,900원입니다. 이두개 더하는 건데 하나만 갖다가 쓰신 분이 시험 보실 때 많았습니다. 두개 하는 거였는데 하나만 쓰신 분이 많았어요. 정답은 더하면 230만 800원이 나와요.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